파친코에서 전도사 이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신예 배우 노승현은 1990년생으로 어렸을 때 미국에 살다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스티브고 183cm라는 큰 키를 갖고 있죠. 노승현 배우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미국 매사추세츠 벱슨 대학을 나왔는데요. 한국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이지만 미국에서는 꽤 알아주는 명문 사립대라고 합니다. 영어 실력은 뭐 안 봐도 굉장히 잘하겠죠? 김민아도 그렇고 노상현 배우도 그렇고 이번에 또 최근에 나온 정은채 배우도 그렇고 영어 스킬이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네요. Yes, like you said, we have a lot of flashbacks and it is all related to all the generations. 노상현은 날카로우면서 무게감 있는 마스크를 갖고 있는 배우로 누구도 그를 만만히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화난 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살 것 같은데요. 웃고 있으면 또 세상 그렇게 착해 보이는 순진한 모습도 갖고 있죠. 이런 반전 매력 때문에 여심 여럿 녹이고 울리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수혁의 이민호보다 묵직하고 진중한 느낌이 들어 더 멋져 보였어요. 노상현은 빈포 모델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요. 가방 메고 옆태 보여주면서 촬영한 사진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노상현 특유의 차분함과 절제된 신사의 느낌이 고스란히 빈폴과 만나 한층 더 빛을 발했기 때문인데요. 모델도 사진도 예술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노상현에 속한 소속사는 에코 글로벌 그룹으로 다니엘 헤니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소속사예요. 그중 이연 배우는 최근에 나온 넷플릭스 소년 심판에서 초법소년 백성우 역으로 전세계 이목을 받기도 했죠. 노상현은 미래에셋 대우의 해외 주식 CF 광고를 찍은 적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미래에셋 주주로서 정말 반갑고 마음에 들어요. 미래에셋 대우 증권이 실적과 재무가 탄탄한 회사라 매년 배당금도 넉넉히 주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이런 종목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상현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에서 사내에 맞선 김민규와 같이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요. 진짜 캐스팅을 누가 했는지 원작과 비교했을 때 싱크율이 너무나 좋았고 재밌었어요. 여긴 내 사무실이야. 왜 안 돼 이건 또 왜? 구독과 좋아요. 진흙탕 연애담에선 진짜 설레는 모습들만 보여줘 많은 여자들이 반했을 거라 봐요. 노상현은 파친코에서 선자의 남편이자 전도사 이상혁을 연기했습니다. 품성이 온화하고 젠틀한 캐릭터로 종교적인 면을 빼고도 정말 멋있는 캐릭터였어요. 진주하고 담백하고 무엇보다 중저음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렸죠. 이삭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던 탓에 글로 세상을 배웠다지만 선자가 임신한 아이까지도 책임지는 남다른 면모를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걸까요? 파친코 각본이 정말 섬세하다고 느꼈던 또 한 가지는 바로 기도 부분인데요. 끝마무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의 정석으로 끝마무리를 해서 정말 놀랐어요. 결혼 주례해주는 목사님 기도 톤도 환전교회 목사님 톤이어서 두 번 놀랐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까지 노상현 배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워낙에 정보가 없어서 솔직히 만드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배우 노상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